안녕하세요, 허파입니다. 오늘은 팜 온 더 로드 아몬드 머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 슈퍼 가니까 팜 온 더 로드 시리즈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초코 보두 과자 이어서 제 2탄 아몬드 머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아몬드 머랭 해서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. 보니까 이제 뭐라 어디지? 쿠키 위에 초콜릿이 있고 또 여기 쿠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아몬드가 있나봐요. 오, 근데 여기 보면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대요. 그럼 이 과자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게 말이 돼? 쿠키가 밀가루를 사용 안 하고 그럼 뭘로 만든 거야? 뭐 어쨌든 그렇다니까 믿고 먹어봐야죠. 자, 봉인 해제! 3, 2, 1! 과연 몇 개 들었... 아, 맙소사 두 봉지밖에 안 들었어요, 두 봉지. 자, 우선 그러면 뜯어봅시다. 뜯어봅시다! 과연, 에게? 와, 진짜 작아요, 쿠키가. 이게 네 개밖에 안 들었어요. 자, 그러면 두 개 다 뜯어볼게요, 바로. 대박. 보여요? 크기 엄청 작은 거? 그러면 자 한번 접시에 놓아봅시다. 와 진짜 작아요 진짜. 와 동전 없나 동전? 여기 보세요, 500원짜리 동전 보이세요?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요. 와 이렇게 작은 크기의 쿠키가 총 8개. 그럼 과연 맛이 얼마나 맛있길래 양이 이거밖에 안 들어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둥 두둥 두둥. 뭐야 이거. 이건 그냥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 쿠키 맛인데 크기는 엄청 작은 말도 안 되는 크기. 막상 먹어보니까 쿠키가 좀 부드럽습니다. 원래 딱딱하잖아요 쿠키가.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서 입에서 사르르 녹게끔 만들어져 있어요. 아몬드 머랭 포장이 3중으로 돼 있어요. 3중. 아몬드 머랭 가격은 슈퍼마다 다른 것 같아요. 2,100원에 파는 곳도 있고 2,800원에 파는 곳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과자 맛은 좀 일단 여기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니까 좀 뭔가 좀 믿을만하고 건강적인 이런 과자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첫째로 가격에 비해서 양이 너무 작다는 점, 그리고 엄청 새로운 맛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쿠키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쿠키다. 진짜 입에 딱 넣으면 사르르 녹을 정도로 엄청 부드러운 그런 과자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가격대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
90점을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 점수는 몇 점 주지? 75점. 75점. 75점.